2018년도 7월 27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매니저 붉은 태양입니다. 자, 저한테 무작정 전화를 하지 마시고요. 방송 중에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 동영상을 보시고 인생을 바꾸시고 싶다 그러신 분은요. 020-2173-5680으로 간단하게 문자로 메시지만 주시고 구체적인 사연은 네이버 쪽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이버 쪽지에 그냥 나도 돈좀 벌게 해주세요 이러고 무성의하게 쪽지 보내시는 분들은 제가 방송 참여를 할수 없습니다. 성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성공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의 보내주는 글 하나하나에 그 정성이 들어가 있고 진실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만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 를 제가 성공한 인생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분은요, 아미타붕님입니다. 아미타붕님.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미타붕 해산방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친구가 꾸준하게 지금 이제 수익이 쌓이고 있습니다. 자, 137만원, 540달러, 그 다음에 519달러 해서, 자, 어제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입니다. S&P는 변동폭이 잡주랑 좀 틀리죠. 크루드 오일 뭐 이런 잡주하고 틀립니다. 자, 오늘은 매매 방식이 바뀌었다. 저점과 고점을 잡아 어느 정도 스윙 전략 끌고 가는 매매 방식인데 확실히 편하다. 심적으로 짧게 매매할 땐한틱두 틱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호가창이 왔다 갔다 할땐 심적 부담이 많이 되었지만 오늘은 굉장히 편안하게 일을 하면서 매매를 하기에 좋았다. 다른 회원들도 모두 수익을 내고 붉은 태양님도 기분이 좋으시고 끝에 한번 손절한 것만 아니었으면 승률이 100%였었는데 그거 하나가 조금 아쉽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제 51만 9천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 돈이요, 이 돈이 이게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직장 생활 하면서 저녁 시간에 이 친구는 6시에 제가 방송문 딱 열면 6시 전에 이미 대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친구인데요. 이제 30대 중반 됐습니다. 이 아미타붕이가 투자를 하기 이전에 10일 정도, 자, 제가 방송 시작한 지 이제 3주 됐죠. 그래서 2주일은 투자를 안 하고 가만히 본 겁니다. 아마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방송을 쭉 보면서 이제 붉은 태양이 어떻게 리딩을 하는가. 그리고 어느 구간에 매수 신호, 매도 신호가 들어오는가, 이런 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제 투자를 들어간 지 3일째 됐는데요. 3일 연속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크루드 오일을 들어갔다 그러면은 거의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이상 수익이 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P는 변동폭이 크루드 오일에 비해서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52만 원 정도 수익이면은 뭐 그냥 어림잡아도 크루드 오일로 치면은 뭐 거의 100틱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누차 이야기합니다. 자, 해외 파생 상품에서 크루드 오일은 잡주다. 이 주식으로 치면 이 동전주나 마찬가지다. 자, 동전주에다가 여러분들의 재산을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삼성전자인 S&P에다가 우량주에다가 투자를 할 것인가? 우리가 흔한 얘기로 삼성전자 여러분들 투자 안 하죠. 지금은 뭐 몇만 원짜리로 떨어졌으니까 개미들이 좀 사기는 하지만 이전에 몇백만 원씩 할때 개미들 절대 투자 안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버는 비결입니다. 이 해외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외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미국 월가 자금, 유럽계, 그 다음에 동양계 자금, 그 다음에 금융기관 자금. 이 자금이 다 몰리는 데가 S&P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크루드오일은 우리나라에서 해외 선물에다가 방송하는 사람들, 투자하는 사람들 거의 99%가 다 크루드오일 거래를 하는데, 그게 바로 돈을 빨리 먹고 싶은 변동폭이 큰 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크루드오일은 잡주입니다. 잡주. 잡주는요, 차트가 맞질 않아요. 맞았다가 안 맞았다가 맞았다 안 맞았다가 그래요. 차트라는 건 뭡니까? 바로 지난 1분 전에, 10분 전에, 20분 전에 주가의 움직임을 그대로 녹여낸 게 바로 차트입니다. 그러면 지지선이 이렇게 경고하면서 상승세를 타면 상승하다가 조정이 올 뿐이지 무조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크루드 오일은 막개 잡주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안 맞아요. 차트 보고 들어갔다가 그냥 작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피 같은 재산을 투자를 하는데, S&P 우량주에다가 투자를 할 것이냐, 삼성전자에다가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내일 모레 상장 폐지될지도 모르는 잡주에다가 투자를 할 것이냐, 답은 결정난 거 아닙니까? 크루드 오일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그거는 선물 옵션 시장에서 돈을 벌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도 크루드 오일을 가끔마다 방송을 하긴 합니다. 아주 장이 정말로 견고하고 좋을 때, 더 이상 주포들이 장난하지 못하는 날, 그런 구간은 제가 방송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내피 같은 돈을 삼성전자에다가 투자를 해서 하루에 2% 3%를 먹을 것이냐, 잡주에다가 투자해서 꿈의 수익률 상한가 30%를 먹으려고 불나방처럼 달라들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올바르게 투자를 하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량주에다가 투자하십시오. 우량주는 수급이 절대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